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.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어디 나와 있냐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뮤지컬을 너무 좋아합니다. 근데 이제 또 우리 뮤지컬 아이다 팀에서 이제 또 도움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최재림 배우님과 아이비 배우님의 또 몸 상태를 살짝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아이다에 대한 이제 모든 것들을 한번 조금 공유를 받아보고자 한번 이렇게 또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케어에 또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오세준 배우님이 가장 호감이네요. 야, 이 분장실이구나, 이 의상실.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내적 친밀감이 엄청 커요. 아, 왜냐면 영상으로 맨날 봤기 때문에. 아, 이거 감사합니다.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아이고, 사실. 아이다는 또 오늘 처음이라서 제가. 확실한 또 저희랑 또 동종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? 다 못 만드는 내용이고 다 벗는 내용이고. 벗어요? 어디까지 벗어요 그럼? 상체만 벗습니다. 아이비님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가 유혹의 소나타 때부터 진짜 그 얘기 꺼내면 이렇게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왠지. 아이고 그래 들으신 건 아니죠? 아니 뭐라고 유혹의 소나타 뭐 아니야 소나타 요즘 잘 나온다고.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 다 있잖아. 나 오늘 최대한 일찍 들어가도록 노력할게. My mio mistero è chiuso in me. 잠깐만요. 진짜 머리예요? 네, 진짜 머리. 처음부터 신뢰가 좀 강하시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뭐지 알았어? 아니, 저는. 예. 이 쫄파제 되게 거슬리네요. 오늘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, 진짜? 원래 핑크 입고 올라다가. 굉장히 오늘. 무난하게 네, 진짜 오늘. 여기가 이제 저희 백스테이지입니다.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건가요? 이제? 네네네. 무대가 이제 올라가면서. 네, 보시면 여기 이제 다 무대 뒤 배경 같은 거 올리는 기구들 있고. 여기가 객석이에요. 와 여기가 객석이구나. 대박이다. 와 이 블루스케어잖아요, 그죠? 준비를 하고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가 휘룸이라고 네. 공연 중간 중간에 의상을 굉장히 많이 갈아입어요. 우와 여기도 의상이 있네요, 그죠? 예. 여기가 이제 암네리스 휘룸. 제가 총 한 18번 정도 옷을 갈아입어요. 18번이요? 네. 한 공연에? 네, 제가 결혼식 때 입는 의상입니다. 오.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이거는 입어보실 수. 저요? 입어봐도 될까요? 진짜 몸이 좋으시니까. 와. 더 좋아 보여 진짜. 이리 오너라. 그럼 노래 한번 해보세요 뭐. 홍보이 뚜뚜뚜루. 저희가 첫 씬이 박물관 씬이에요. 이집트의 유물들을 모아놓은 장면이 있는데 붕수를 형상한 모형이 있고 몸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네요 이 친구는. 하체는 좀 나쁘지 않죠. 근데 아킬레스건이 너무 두꺼워요.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. 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. 근데 둥근 너무 앞쪽만 썼네. 몇백석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무대에 있는 거잖아요, 저희가. 아이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안무 아닙니까? 안무가 선생님과 배우님 두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.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죠! 예스!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번 안아봐도 괜찮네. 예, 괜찮습니다. 갑자기 힘. 그러면 이제 또 저희 준비하신 거를 한번. 우리 노예들 씬이 단체로 나오는 씬이 있는데. 노예들? 네, 노예들. 우리 두 분이 또 노예가 돼요. 댄스 오브 더 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이다! 네. 근데 동작들 자체가 다 파워풀하고 이게 순간적인 파워를 진짜 많이 써야 되는 에너지들. 한번 해보시겠어요? 9 하나 둘 위에 하늘 드라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자
댄스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유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뻣뻣하거든요. 아, 록시 동작들이 근데 막 쭉쭉 찍고 막 했었던 기술적으로 막 다리를 찢는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느낌이 좀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유연해 보였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만큼 그럼 연기를 엄청 잘하신 거잖아요. 그죠? 스트레칭도 잘 안 되고 저 이게 약간 끝이에요. 아 이게 최선을 다하고 힐을 신고 춤을 많이 추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릎이 제일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근육 상태를 좀 개선을 해주면 네. 훨씬 낫지 않을까. 허벅지에 과긴장이 무릎 통증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허벅지 풀고 여기 있는 오금근 풀고 이 두 가지만 해볼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. 쭉쭉 괜찮으세요? 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자미근 혼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아, 그럼요. 이렇게 누른 상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. 물론 폼롤러로 하고 하면 더 좋죠. 통증을 바로 낮춘 상태로 무대를 쓰거나 해야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안 변합니다. 근데 아까 한번 눌렀더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. 가자미근 하고 나서 아까보다 많이 내려가지고 네. 그죠? 릴렉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네. 아 진짜 중요합니다. 네. 진짜 네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자 보시면 나오죠? 예, 거북이 동사. 와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다 가슴 앞쪽에서 당겨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. 여기 유착이 많이 돼 있어요. 화났어. 피처리 해주신다고 그랬죠? 예, 다 해드릴게요. 왜? 혹시 소윤근 한번 풀까요? 잠시만요! 겨드랑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소윤근을 딱 해서 분량이 쭉쭉쭉쭉 저 들어갈 틈이 없어요. 네. 여기 때문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아, 좋네요. 젖었네요 좀. 아파가지고 지렸네요 겨드랑이로. 우선 어우 늘어나네 이제. 저 당기지 않으면 혼자서 어깨가 펴지죠. 뒤로 밀어주세요. 밀어보세요 그죠? 자 쭉 힘 빼시고 뒷목 근육에 힘을 쓰면서 앞으로 나가는 목을 잡아줍니다. 잡아주면, 네, 그래서 일어났을 때 일어서 와 벌써 되는 거죠. 와 아 지금 저 굉장히 편하게 거북목으로 수렴한 거예요 지금. 키가 너무 커졌는데요? 키가 진짜 커졌어요. 190이네. 이 벽만 있으면은 뒷목만 딱 기대고 몸으로 뒷목 힘으로 버티는 이런 운동만 해줘도 뒤로 펴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. 이게 제 원래 키입니다. 그러니까 와 진짜 프로필 빨리 수정해주세요 진짜. 이제 아이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진짜 계속 유연성 훈련을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너무 뻣뻣한 게 스트레스였다. 그래서 이제 교원 선생님이 조금 비복근이나 오금근이랑 이제 대퇴 전면부를 좀 풀어줘야 다리 쪽에 긴장이 많이 풀려서 이제 좀 컨디션이 많이 괜찮아질 것 같다. 로 정리하면 되겠죠? 네 정확합니다. 그 제리 배우님 같은 경우에 아니 의식하지 않고 아 저는 아, 목에 힘 안 들어가네. 아 지금 사실 네. 전과 같이 막 허리 세워가지고 아, 못 당기고 이런 긴장이 좀 없어요. 와, 보여주세요 진짜 한번. 이거 너무 달라졌어요. 네. 진짜 훨씬 잘생겨졌어요 진짜. 소진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진짜 소진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. 아이 배우님 진짜 그 유연성 늘어난 거 저희한테 진짜 꼭 공개 한번 해주세요. 아 그러니까요. 아이비 TV에서. 아 이렇게 릴렉스가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. 공연을 위해서 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진짜 네. 아,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이렇게 간단한 솔루션을 주시니까 너무나 실생활에 접목시켜 너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저희가 또 네. 인터뷰 후에 공연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 프레스콜이 있거든요. 보고 가시면 안 될까요? 프레스콜이요? 기자분들을 모셔가지고 네. 우리는 이러한 공연이다 라고 액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공교롭게 또 오늘이에요. 우와! 저희가 변신해서 진정한 암네리스로 진정한 라담에서 변신을 해서 너무 기대돼요. 예. 무대 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방금 프레스콜 보고 나왔는데 진짜 미쳤습니다. 퀄리티가 진짜 재림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상부터 진짜 퍼포먼스 다 진짜 미쳐가지고 아무튼 이 5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이제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지금 이제 뮤지컬 아이다 공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즐거운 문화생활 즐기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상담 고정 댓글 통해서 저희가 할인 코드 저희가 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거기 통해서 또 이제 예매하시면 또
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